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10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고금리 장기화의 우려로 약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9% 폭등 마감했죠. 어제 국내에서는 전 세계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6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 패키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 반도체 돌풍, 지금 알아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제 뭐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딱 안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HBM 이 테스트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오늘도 부담입니다.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열 문제라든지 에너지 파워 소비, 에너지 소비 관련된 그런 기준에서 부합을 못해서 테스트를 통과 못한 것 같다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그럼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옥석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었을 때 반도체 제 투톱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적인 흐름도 굉장히 다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수급 고인 현상이 발생을 했고 주가도 다시 좀 낮아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네. 지금 이런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발열에 대한 문제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식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UF 방식이라고 해서 기판 사이에 솔더블 액체를 주입을 하는 방식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NCF라고 해서 기판 사이에서 필름을 붙이는 방식인데 네. 결국 삼성전자의 NCF 방식이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열해서 좀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삼성전자가 MUF 방식으로 점점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결국 지금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조금 더 약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고 SK하이닉스 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수율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선 SK하이닉스 향의 장비를 데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 쪽을 바라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제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나스닥을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장중에 PMI라든지 고용도 굉장히 탄탄하게 되면서 네. 3대 지수 하락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9%가 넘는 좀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사람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2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 목표 주가도 1200 이상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을 네네. 2분기에는 제품 생산을 시작을 하고 3분기에는 생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4분기에는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에 제품이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도 기존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H100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블랙웰 쪽의 대기 수요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은 조금 살짝 안 좋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대로 다 팔린다라고 해요. 그만큼 현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호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 쓰다가 네. 블랙웰이 출시가 되었을 때 갈아 끼우면 된다라고 해서 결국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작년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로 촉발돼서 AI의 생태계가 그려지고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대다수가 올랐다면 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실제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쪽에 대해서 네. 좀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수급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엔비디아는 계속 잘 나가고 있고 관련해서 칩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차 향으로 뭐 함께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좋은 분위기인데, 삼성전자도 오늘 좀 그런 좋은 소식이 함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거는 좀 역시 아쉬운 상황입니다. 계좌하고 나서 상황 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의 주가 흐름 좀 차별화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체크해 보시죠.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이 AI 관련 기업으로 엮였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가운데 어떠한 이슈를 엮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전일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5일 추세를 보게 됐을 때 이 추세 자체가 조금은 다르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엔비디아발 호실적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20만 원 선 돌파했고요. 추세적으로도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서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부진한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3%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전일 마감을 했고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관련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 5%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7천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 소부장 기업 중에 최초로 계열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탄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9% 이상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러한 모멘텀이 엮이게 되면 최근 무거운 종목들도 시세를 강하게 분출한 보이는데요. 어제 19만 3,400원 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 통과 못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진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는 여전히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대장주 혹은 SK하이닉스 향 소부장 쪽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단기적으로 네.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살짝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 그로 인해서 약간의 주가가 살짝 더 눌려주게 되었을 때 120선 좀 테스트를 하는지 여부를 보고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네. 삼성전자가 안 가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쵸. 그런 대안처가 SK하이닉스밖에 없다 보니까 이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가 좀 굉장히 뻔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만큼 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결국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량에 대한 대부분이 자신감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HBM 생산 능력을 작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에 네. 더해서 3개월 만에 투자 규모를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현재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수주가 일부 나와주긴 했는데 마이크론도 역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결국 6공장을 추가로 만들어냈는데 하반기에는 7공장도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 가동률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판매를 할 수 있는 장비 대수를 계속 늘리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 HBM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여전히 대장주 같은 경우에 한미 반도체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서 이야기를 했듯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장비를 좀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현재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CXL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을 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초조하구나. 네. 결국 뭐 이제 수장도 좀 이제 삼성이 DS 부분장도 하는 회사가 아닌데 네, 전격적으로 네. 교체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사이가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지만 결국 마이크론도 NCF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한미반도체 장비를 가져다 쓰게 되었다면 네. 삼성전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계속 보여주니까요. 주가가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 향 좋은 상황이니까 확인을 해보고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더 볼 텐데 간단하게 볼까요, 이거는? SKC를 보고 SKC? 있는데 네. 결국 소분작 단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쪽들 혹은 테마가 있는 쪽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전거래일에 SK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1,00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첫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공장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 공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SKC를 비롯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조금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혹은 미국 정부 측면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상용화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관련했을 때 여전히 좀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상용화 쪽에서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는 SK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것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주가도 좀 위치적으로 좀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슈에 의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 오늘 같은 경우는 SKC라는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KC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종목도 한번 볼게요. 반도체 쪽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리노공업. 리노공업? 말씀을 드리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반도체 세분화 고성능화 될수록 지금 어떤 다른 부품주들보다 가장 필요한 게 테스트 장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서서 좀 삼성전자 얘기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그거에 대한 검증에 대한 그 검사 장비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스트 장비를 내재화, 그러니까 국산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크게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 장비 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나 일반적인 어떤 부품주들 대비해서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리노공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검사 장비 또 이제 뭐 프로브나 또 이런 소켓 쪽에서의 이 수준은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수요가 지금 많은 상태에서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점을 보면은 이 마진 부분을 리노공업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리노공업의 그전에 어떤 검사 장비가 반도체 뿐만 아니라 뭐 초음파나 의료기기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 리노공업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다른 산업 쪽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리노공업 최근에 이 5월달에 주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노공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슈 오늘 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까지 뭐 삼성전자 이야기 나오면서 뭐 개장하고 나서 상황은 봐야겠지만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오늘 두 분 또 좋은 이슈들 포착해 주시고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